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광검선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광검선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삶을 살아온 거 보면 대부분 만나온 사람들이 내성적이고 온순한 사람들을 재미없는 사람, 우습게 봐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언성 높이고 갈 외치면서 분노조절 장애자처럼 행동해야 그때 돼서야 우습게 안 보더라고요. 제가 만나온 사람들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강약 약강의 표본이 곧 대한민국의 국민성인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뭔지 알것 같아. 남자들 세계에서 좀키 작고 아니면 뚱뚱하거나 마르거나 아니면 좀 약해 보이고 아니면 좀 착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면 이걸 가지고 이용이 먹죠. 저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확실하게 이용하는 게 맞아요.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 특히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왜 그런 말 있잖아. 분노조절 장애도, 우리나라 분노조절 장애는 그냥 분노조절 장애가 아니라 선택적 분노조절 장애라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분노조절 장애를 보이는데, 마동석이나 자기보다 힘센, 물리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한테는 분노조절 잘해라고 하잖아. 이건 남녀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마찬가지. 여자분들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뚱뚱하고 마른 것도 있겠지만, 여자분들은 이쁘면, 이쁘면 왕따시켜. 자기보다 이쁘고, 젊으면 왕따시켜. 남자하고 좀 살짝 다른 거야. 예. 네. 남자분들은 잘생긴 사람이 왕따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쁘면 왕따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예. 이쁘고 젊으면 왕따당해. 예. 여우 같은 데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남자들이 이해 못하죠. 남자들은, 잘생기는 걸로 왕따 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왜 연예인들 보면, 여자 연예인들 보면 왕따 당했던 사람들이 꽤 많아. 대부분 욕을 나왔더라고. 여자들 사이에서는 예쁜 게 왕따 사유인가 봐요. 예. 네. 공격 대상인가 봐. 이게 회사 같은 데 가도 좀 그런 게 있거든. 공장 같은 데 가더라도, 신입이 이제 여자 이제 공순이. 젊은 여직원이 오면, 그 아줌마들보다 젊고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 있어요. 대부분 오래 못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느껴봤을 때 그래요. 겉으로도 약해 보이게끔 느껴지면 안 돼요. 제가 남자분들 막 그런 얘기하죠. 남자분들 운동해야 된다고. 운동이 뭐 여자들하고 꼬시려고. 운동해야 된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본질적으로 운동해야 되는 이유가 적어도 운동하고 좀 이렇게 어깨가 벌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한테 약점 잡힐 일은 없어요. 만만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는 어깨를 키우는 게 좋습니다. 어깨를 키우고 좀 체중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근육을 키운다거나 특히 뱃살을 좀 집어넣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관공서님한테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지 모르겠지. 약간 동글동글한 그런 체형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만만하거든요. 남자의 세계에서. 예. 왜냐하면 약간 좀 귀여워 보인다. 예.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남자는 배 나오면 약간 좀 게으르다. 예. 오타쿠다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뱃살이 뭐, 완전히 없애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누구, 육안으로 봤을 때 튀어나오면 안 돼. 완전히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어깨가 좁으면 안 됩니다. 특히 남자도 어깨 중요합니다. 어깨 같은 거. 어깨가 좁으면 그것만으로 약해 보여요. 누가 봐도 약해 보여. 예. 네.
그래서 남자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적어도 내가 운동해가지고 좀 벌크업 해가지고 좀 단단해 보이면 내 신체 가지고 뭔가 까지 못합니다. 함부로. 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살 빼기 위해서 운동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얕잡아 본다거나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무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남자들 세계를 겪어보면 느낀 거야. 남자들 세계에서는 뭔가 마르거나 뚱뚱하거나 뭔가 약해 보이면 그거 자체만으로 기본적으로 공격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요, 관공서님. 이미 지금 회사에서 그런 걸로 이제 가스라이팅 당했잖아요. 만약 관공서님이 키가 한 184고 몸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가 봐도 이 사람 좀 운동 좀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느껴졌을 때 팀장님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웃긴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생님도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싸움 잘하는 사람한테는 뭐라 못해. 똑같이 못 얻는 사람 있어요. 회사 같은 데 가더라도 좀 얘가 쎄 보이고 괜히 얘한테 싫은 소리 했다 한대 맞을 것 같으면 얘기 못 하는 것도 있어. 진짜 확실히 그게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강약 약강은 네, 한국의 국민성입니다. 네, 국민성. 여러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강약 약강이 한국의 대표적인 국민성인 게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뭐 사례에서도 증명이 되지만 우리나라 봐봐. 막상 재벌들 앞에서 얘기 못하고 우리끼리 싸우잖아. 안 그래요? 지금 뭐 경제위기나 상황을 만든 건 기득권들이 만들었잖아요. 기득권들한테 찍소리도 못하면서 막상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부풀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노조절 장애에 대해서 왜 기분 나빠하냐 하면 조현병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합니다. 가려가면서 한다는 거죠. 뭐 여자한테 한다거나 노약자한테 한다거나 애들한테 한다거나 자기보다 훨씬 센 사람한테는 엄두도 못 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강약강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갑질 아니에요, 갑질. 갑질이 뭐예요? 강자가 약자한테 하는 거죠. 근데 그 갑질하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사람한테 갑질하는 거 봤어요? 훨씬 더 자기보다 돈 많이 가졌고 능력이 좋은 사람한테 아니면 그 갑질한 사람이 상사한테 또 갑질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경우는 단한 번도 찾아보기 힘들죠, 대한민국에서.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 상대적으로 약자잖아. 그 사람한테 갑질해도 자기보다 더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한테 갑질한 적본적 있습니까? 못 봤잖아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이제 뭐 청소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는 갑질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아파트 사는 자기가 이제 회사 다니는 상사한테는 갑질 못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갑질도 갑질한 것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를 가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한테 갑질한 사례가 단 1도 없잖아요. 다 자기보다 객관적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처지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합니다. 한국 사람이 이런 거 굉장히 잘 계산적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런 거야. 한국 사람한테는 무조건적으로 착함을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약한 모습도 보이면 안 돼요. 나는 우리나라가 이 착함이 변질됐잖아, 대한민국이. 왜냐? 착함은 만만하다, 먹힌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비슷합니다, 트윙크스타님. 우리나라가 보면 개개인의 어떤 그런 개성이나 사상이나 인격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다수가 틀려도 다수가 뭉치면 무조건 맞다고 하잖아.
우리나라는 국민성이요,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국민성이라 말할 가치도 없는 나라예요. 굉장히 저급한 문화가 다 가지고 있잖아. 갑질, 양양, 강양약강, 전체주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시안전 마인드. 이게 무슨, 뭐, 국민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야.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그런 거야. 우리 관공서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앞으로 사람들한테 만만하게 안 보이려면 내가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강해져야 만만하게 보지 않아. 겉으로 봤을 때 일단 강함이 느껴져야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계층인동이 불가하여 폐인일의 가능성이 농후해서 저출산 사회라면 한국은 강력약강이 표본의 갑질의 폐해로 이루어진 사회 절망 때문에 저출산 사회가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나라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본 야쿠자가 뿌리지만 우리나라는 양아치가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좀 달라요. 나중에 좀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돈 없어도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는 돈이 아주 많아야 결혼하지만 일본은 돈이 아주 많지 않아도 결혼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결혼이란 거품이 완전히 없다시피 해요. 이것도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썰 하나 더 풀게요. 관공서님. 요거 따로 빼서 썰 풀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내가 느낀 건 그런 거야. 저도 예전에 많은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이요. 그래서 나이어린들 때 무시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내가 좀 살찌도 생기고 좀 어깨가 벌어지니까 그거 가지고 남자들이 무시하던 하는 건한 번도 없었어. 이건 확실해요. 예. 네. 그래서 관공서님이 이런 걸 무시 안 받으려면 뭐 키야 어쩔 수 없겠지만 노력은 해야 돼요. 예. 네. 노력은 해야 됩니다. 내가 약해 보이지 않도록. 내가 똑같은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 변하겠다 하면 안 변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자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아, 북님이 뭐세요? 힘을 키워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몸을 키우세요. 어깨 근육을 키운다거나. 예. 네. 그리고 옷도 있잖아요. 옷도 좀 맵시 있는 거 입고. 예, 네, 그렇게 해야 돼요. 헤어스타일도 좀 요즘 스타일로 좀 바꾸고 해야 돼. 예. 그래야 안 무서워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강약약강은 대한민국 천성이자 고질병입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